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좀 많이 설렙니다. 왜냐면,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 가장 잘하는 콘텐츠 분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잘해요? 아, 제일 핫해요. 사실은 뭐. 콘텐츠 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네. 자신감 뿜뿜. 네, 왜냐면 뭐 다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까기만 하는데 콘텐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여기 착한 비평. 예, 그렇죠. 아니 저희도 충분히 많이 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야, 뭐, 까기만 얼마... 하면 얼마든지 깔 수 있어요. 아, 근데 깔 건 까시잖아요. 예, 그렇죠. 깔 게 없으면 칭찬을 해야죠. 그리고 평론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보기에 놓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역할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 비평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부 다 단 말. 무슨, 그냥 까! 그냥 까면 조회수가 나오나 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룰 콘텐츠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돌려까기를 당하고 있는, 조리돌림을 예. 당하고 있는 콘텐츠예요. 예. 그래서 저희 파격수다가 한번 살려보고자 데려왔습니다. 아니, 근데, 세계적으로는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까이고 있습니다. 예. 넷플릭스의 정의를 한번 다뤄볼 텐데 원래는 김성수 평론가님이 코로나의 늪에 빠지지 않으셨다면 예. 지난주에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특집으로 야심차게 야, 이번에 한 1시간 정도 해볼까? 이건 진짜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러면 대보름 특집으로 하시죠. 자 사실 처음 딱 런칭하자마자 미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SF 영화가 아니고 뭐 창의력이 어쩌고 하는 사람 다 꿇어야 돼요. 아니, 당신이 미국보다 SF 시장에서 더 많은 SF 영화를 봤습니까? 그렇게, 거기는 진짜 정말 SF 마니아들이 얼마나 득실거리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1위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닷새 동안 1위를 했어요. 네. 그럼 볼 사람이 미국 SF 마니아들은 다 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프랑스에서도 처음에 3위로 출발했다가 이틀째부터 1위를 했어요. 서구의 문화적으로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두 나라에서 다 1위를 먹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 작품이 뭐 빈집 털이를 한 무슨 뭐 창의력이 없는 그런 작품이 됩니까? 아. 1월 26일까지 전 세계 1위를 하다가 이후에 신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밀려났다. 그것만 봐도 그리고 아직도 20위권 안에 있어요. 그거는 뒷심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의를 새롭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저는 사실 뭐 언론 보도 이제 이기 전에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며칠 뒤에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네. 근데 대부분 다 호평이 아니고 혹평이었어요. 네. 거의 테러 수준으로 뭐 이런 저는 봤는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정도인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혹평을 할까?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음모론으로 다루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네, 대부분의 이제 혹평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창의력이 부족했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빈집 털이를 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예. 넷플릭스에 지금 핫한 프로그램이 없는 틈을 타서 1위를 한 거다라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넷플릭스에 볼 게 없어가지고 본다? 아 요즘 그 이용자들을 무시하는 거야?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가 고민을 하는 건데 네. 아니 넷플릭스 안에 볼 게 없어가지고 엉망인 작품을 봤기 때문에 이것도 세계 1위를 한다? 이거는 이용자들한테 정말 혹평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물론 그런 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SF를 굉장히 많이 봤다. 네. 그래서 조회가 깊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스탠다드한 어떤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봤을 때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혹평의 이유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기존 SF와 달리 여성 영웅이 등장해요. 그렇지. 포스터 자체가 여성 영웅이 딱 등장해. 전면에. 네. 예. 이거 자체가 싫은 게 아닌가. 거기서 오는 생각. 그러면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콘텐츠를 안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를 들면 짤이나 클립이나 압축형으로 봤겠죠. 딱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엔 약간 루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서사구조를 설명하기 하고 전복적인 장면 이후에 그 상황을 펼쳐지기 위해서는 주로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앞에 전반부를 보지 않으면 그 뒤에 펼쳐지는 서사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감동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스피어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혹평이 제대로 안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입견 때문이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선입견. 저는 SF 좀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진짜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어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어떤 편견이죠? 우선 SF 영화의 비주얼과 그래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맞아. 보면은 기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정의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뭐 비주얼이 낙후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 200억으로 만들었어요. 200억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SF를 만든다 그러면 기본 출발이 1,500억 정도예요. 그렇죠. 200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요. 미국의 제작진들은 기적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200억으로 이 정도 CG를 구현한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봤는데 아까도 잠시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웃으셨지만 영웅의 CG를 안 본 사람들이 자꾸 정의의 CG를 논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SF 영화와 이제 그 사극과 또 단순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 작품에서의 탁월한 점은 CG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세트예요. 세트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갔고 이뻐요. 디자인이 참 아름답게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주얼들은 흔히 만날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닙니다. 정말 겁나 후지게 모든 걸 다 버튼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CG로 덮어버리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세트 자체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고 네. 그래서 뭐 장대한 장쾌한 그런 스케일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충분히 즐길 만한 액션들도 잘 고민해서 집어넣고 여러모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9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창의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입견들이 정말 많아요. 외국 영화들은 전부 다 특히 외국 SF들은 전부 다 아주 새로운 뭐 시리즈나 이런 걸 만들 때마다 새로운 그런 과학적 어떤 발견이나 혹은 뭐 그 이론들을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건 자기 비하다. 혹은 이 엘리티시즘이다. 그러니까 SF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좀 이쪽 이공계에서 좀 알만한 지식들을 다 갖고 있어. 이런 식의 오만함이 네. 오히려 그 이상한 그런 사대주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존의 세계관들을 잘 활용해서 기존의 세계관들이라는 게 그거 베끼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탁월한 SF들이 이렇게 확정해 놓은 세계관들이 있어요. 다 그거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시모프의 그 로봇 3원칙 같은 거 그거 써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수만 개가 있는데 그거 다 베낀 겁니까? 세계관 하나를 만들었고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다양한 트릭들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르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자,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아마 정의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정의의 진짜 힘을 한번 좀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정의가 인기가 있었던 건 액션이나 뭐 CG 세트장도 완벽했지만 차별화된 이야기 구조가 호평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두 분은 공감을 하시나요? 그럼요. 사실 이제 이게 영화의 후반부에 공개될 부분인데 저는 이제 좀 쇼킹했던 점이 뭐냐면 그 여성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 영웅을 딸이 복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전투 영웅으로서 복제돼서 영원히 남기를 바래서 그렇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죠. 평화 시기로 급진전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언투도봇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바꾸겠죠. 바꿨는데 여기에 이제 젠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투 여성을 상업화시켰을 때 성적 도구화시키는 포맷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게 가능했던 것 물론 이제 젠더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계급성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복제를 한다고 그러면 A, B, C 세 등급으로 가게 되는데 A, B, C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 C 등급이어서 모든 뇌 정보가 공개돼 가지고 특히 상업화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의 이제 인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보장 안 됐을 때 분명히 유체성이 남아있을 때 유가족 입장에서 허용을 했지만 가남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일원이 그렇게 수단화해도 특히 여성이 도구가 됐을 때 느낌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개를 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얼개를 보여준 할리우드 컨텐츠가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단지 전투신이 덜 나온다. 또 세트장을 통해서 디자인 개념으로 촬영을 했다고 해서 이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뇌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점이 좀, 예, 눈여겨봐서 예, 이제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특히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설정이 보세요. 신자유주의 광풍이 휩쓸고 간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인간다움이라는 게 뭔가를 아주 직면에 있는 그런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시대를 잘 읽고 있습니까? 이게 K-드라마의 힘이에요. K-컨텐츠가 상대적으로 자본도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은 첫째,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냐면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 전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요. 이 작품에서도 이게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이 기존의 친숙한 발상들을 사용한 건 앞으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를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서 만들어가지고 어려워 죽겠어가지고 이해하는데 30분 보내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자 공각기동대에서 이런 거 나왔지? 그랬어. 그 다음에 뭐 또 브레이드 러너에서 이런 거 나왔지? 그랬어. 그대로 갖고 와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이 뭐니? 인권이라는 게 뭐야? 정말 자본들은 이렇게까지 극심한 그 격차 속에서 인간을 완전히 그야말로 데이터 쪼가리로 그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고민해야 되니?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한다는 거죠. 특히나 AI 시대에서 데카르트의 정의는 완전히 도전받고 있어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AI는요?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전유적 인간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공대에 대한 다양한 그런 농담들을 우리가 막 즐겨하면서 문과에 대한 비하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참 가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당신은 인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잖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 뭐냐? 그 얘기를 정의가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니들이 듣기엔 촌스럽지만 정의인 거예요. 정.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 영화에 대한 일종의 비하와 모독이 심하다. 조금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정의가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이 내용입니다. 좀 PC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성애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게 지금 해외에서 특히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성애나 여성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페미니스트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네. 근데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성격을 다양한 문화적인 학습의 뭐 산물이든 아니면 선험적 산물이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성성이라고 흔히 이렇게 분류되었던 것들 속에서 이 지금 현재 이 그 1과 2로만 0과 1로만 존재하는 디지털 세상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전 세계 석학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철진한 무슨 공연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F에서 이런 영역들을 품었다라고 하는 걸 대단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SF에서 왜 이런 걸 다뤄? 이거 촌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 갖다 집어넣은 거야. 여성의 입장에서는 또 여자가 나오면 무조건 모성이야. 이런 식의 그 불필요한 논쟁들을 삼는 게 너무 웃기고요. 그리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를 조금 드리자면 전뇌의 데이터들을 분류할 때 네. 그때 이 영화에서 분명히
미지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미지의 영역을 모성애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이런 모든 오해가 출발하는데 그것도 영화를 제대로 안 보고 졸면서 봤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졸면서. 졸면서 봤죠, 솔직히. 왜냐하면 여기서 윤리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에요. 윤리 테스트를 왜 이 AI를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받을까? 자기 엄마를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엄마에 몰입이 되면은 실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강수연 배우의 그 무기력해 보이는 연기도 설정인 거예요. 윤리 테스트로 따져들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뭔가 변이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윤리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그런 게 무표정하게 AI처럼 없는 상태 그 상태로 피사체로 자기 엄마를 갖다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설정 때문에 그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테스트에 대해서 질문하면 놀랍게도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들을 모르는 평론가들이 많더라. 그러면 안 봤다는 거죠. 뭐 안 보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예. 전투신이나 기대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모성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이 영화를 제대로 전 못 본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그 여성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느냐? 그건 저는 모성이 아니고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고 네. 그다음 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용병으로 참여하잖아요. 용병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급적 계층적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영화를 반드시 모성의 관점에서만 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데카르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작품은 그 인공지능, 뭐 물론 인공지능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뇌복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다르다면서 공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이제 은유와 상징으로 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미지의 영역 부분이 이제 뜻하지 않게 걸리게 되면서 특정 장면에서 복제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잖아요. 특정 장면에서 이 계속 총알을 계속 맞기 때문에 반복되죠. 그게 뭐냐 그 키워드를 이제 밝히는 건데 그 부분이 바로 어떤 감정의 영역이었는데 그걸 모성으로 해결하게 되면 이건 범위를 굉장히 좁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됐든 내복제가 됐든 그 부분에서 가장 봉착에 다다랐던 건 뭐냐면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기량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역량 같은 걸 피지컬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뭐 수치화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인간다움의 그런 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감정의 영역인데 그 부분을 대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의 모성성 비슷한 감정을 부각했을 뿐이지 그거를 감정의 영역이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데카르트의 그런 이제 영역을 벗어나는 새로운 제시인 건데 이런 논의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네. 철학적인 관점에서 너무 근시안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네. 이런 논란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성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미지의 영역을 감정이라는 큰 틀로 봐야지 이걸 모성애로 축약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모성애라면 모성애면 왜 안 돼요? 아바타2에서는 부성애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주인공이 정의가 여성이다 뿐이지 만약에 남성이었으면 부성애로 이걸 표현을 했겠죠. 인터스텔라에도 나오죠. 네. 그렇죠. 이걸 모성애이기 때문에 비판할 부분은 없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모성애로 평가절하한 사람들도 잘 들여다보면 뭔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굉장히 편협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모성애로 다가가지 않고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감정, 정의로 다가갔어야죠. 그 다가가는 방법 자체가 먼저 틀렸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정리를 하면 영화를 오독하는 게 이런 식의 결과를 낳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데 너무 매체들이 많아지고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영화 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집중해서 하나의 그 화두들을 갖다가 잡아내고 그걸 갖고 깊이 있게 또 다양한 어떤 그 학술적인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논박이 벌어지고 네. 이런 시대가 좀 그리워요. 요즘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그야말로 첫인상 그걸로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그래서 별점
평점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그런 식의 그 맞아요. 일종의 크리틱이 그러면 가장 지엽적이고 정말 쓸데없는 그런 형태의 크리틱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큰 실마리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이게 모성성 문제라고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방을 시키는 대상이 복제된 이제 그런 로봇이 아니어야 되는데 약간 대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 사실은 뇌 복제한 부분에 해당되는 그냥 사물이잖아요. 그 사물을 해방시켜주잖아요. 당신의 삶을 살라고. 그럼 이거는 모성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 왜 저렇게 복제된 로봇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강수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마를 연구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던 분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 그건 좀 너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아무 하나 자식. 단추를 잘못 꿰면은 정말 단추가 다 어그러져 버리더라.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모든 걸 다 모성애로 해버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강수연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작품은 강수연 배우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김현주 배우도 너무 탁월했지만 강수연 배우가 없었다면 정이라는 영화가 없었다라고 감독이 말할 정도였는데 강수연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저는 연성호 감독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말 속에서 소름이 돋았는데 배우가 갖고 있는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그 영화 안에서는 그 배역으로만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 좀 떨어져 보면 영화에서 일단 살짝 떨어져 보면은 다양한 영화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자기의 일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렇게 따져 보면은 이 작품 강수연의 일생과 필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이 유명해진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시바지부터예요. 네. 시바지는 자기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삶인데 태아의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한테 선물해준 모든 환경들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내리는 사람을 연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 영화와 강수연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시바지라고 하는 그 영화가 예언적인 거예요. 강수연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보십시오. 한국 영화가 정말 불모지였을 때 세계 영화제에 가가지고 야, 다른 나라는 저런 영화제를 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영화가 제대로 대접받는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모스크바를 가든 베니스를 갔든 베를린을 갔든 제대로 안내해 주는 사람조차 없어가지고 보따리 장수처럼 돌아다니던 그런 때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 안에서도 그랬지만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영화 연기 인생이 10년 넘게 끊겨져 있었어요. 네. 그러던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연상호란 감독이 그 소름이 돋는 건 그 인생을 이 내러티브 안에 녹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오마주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아가시잖아 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우연 자체가 이 영화를 전설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평론이 나와야 될 때 우리는 야 기술이 어떻고 뭐 이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강수연이 마지막 작품이 정이었다는 작품. 첫 작품이 시바지였고 마지막 작품이 정이었다는 이 사실은 아마 온전히 영화에 헌신을 한 그런 배우의 전범으로서 남게 되는 그런 하나의 한국 영화의 전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의 전설이 될 거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강수연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연상호 감독이 왜 강수연 배우를 선택했는지를 잘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시바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시바지에서도 보면은 약간 굉장히 강한 여성이에요. 겉으로는 좀 약간 이제 유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강수연 씨가 캐릭터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냈다. 맞아요. 수연이라는 캐릭터를. 뭐냐면 캐릭터를 분석을 해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어떤, 네. 이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엄마가 자기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제 목숨을 잃은 것까지 또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감정을 표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진짜 원인을 또 알게 된 거거든요. 전투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락이 계속 걸리는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때 스크린 너머로 보면서 이제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아, 왜 캐스팅을 강수연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에 부응해서 적절하게 연기를 보여줄 때 과연 정말 강수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색하느니 뭐 왜 캐스팅을 했는지 이거는 띄엄띄엄 네. 이제 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죠. 초반에 어색함이 우리 김평영님 말대로 의도된 거 아닌가요? 예, 계획된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인간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윤리 테스트를 받고 AI처럼 행동하게 강요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엄마를 갖고 실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거를 연기가 어색하다, 10년 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진짜 너무 띄엄띄엄 영화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마지막에 그 침묵의 오열 장면 하나가 강수연 배우를 선택한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셨잖아요. 저 그렇게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소리를 내면 들키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연기해 냈어요. 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장면이 얼마나 어려운 연기인지. 그거 배우한테 시키면 못해요, 웬만한 배우들은. 제대로 좀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자. 강수연 배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먹먹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김현주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액션씬 어떻게 보셨나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그 사극이 있는데, 천추태후라는 네. 사극, 오전에. 오래전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최시다 씨가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전투갑옷 입고서 실제 말을 탔고, 심지어는 말을 타다 떨어져가지고 네. 부상까지도 입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매번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이 액션씬, 전투씬에 나섰을 때 어떤 캐릭터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남성 영웅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남성처럼 뭐 우락부락 해가지고 마초스럽게 여성 마초처럼 액션씬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이제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개성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 김현주 씨를 캐스팅한 건 좀 적절했다. 왜냐하면 약간의 그 강수연 씨와는 다른 캐릭터 마스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약간 유연하면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 가운데서 느껴지죠. 네, 감정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여성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전투 영웅 캐릭터에 좀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액션 씬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전 적절했다고 봐요. 여기서 더 많았으면 오히려 약간 흠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었는데 네. 그 캐릭터에 맞게 적절하게 전 구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목들을 보면 기사들 되게 웃겨요. 전형적 TV 배우의 뭐 외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런 말을 어디서 찾아서 진짜 뭐 그리고 뭐 김현주는 왜 액션을 선택했는가 뭐 이런 얘기들 갖다 막 묻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서의 어떤 그 인연 때문에 마치 어쩔 수 없이 그런 연상호 감독의 작품에 또 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품 잘 쓰네요 다들. 그러니까 소설을 그러니까 검찰이 던져주는 것 같고 소설 쓰는 거 익숙하다 보니까 다들 이쪽에서도 소설을 너무 잘 쓰는데 저는 김현주 배우는 정말 선택을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주 같은 그런 또래들 중에서 지금 이만큼 자기의 연기를 성실하게 보여주는 배우가 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별로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티켓 파워를 유지하면서 이런 그 연기를 갖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필모를 잘 쌓아왔고 그리고 또 그 필모마다 자기의 연기를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또 관객들한테 사랑받으면서 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부여된 캐릭터는 여성 전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의 이면이에요. 그 이면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부분도 역시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주 눈부시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가 순식간에 돼버리잖아요. 그게 왜 비난받아야 되는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연기는 TV 속에서 흔히 보던 연기일 거예요. TV 드라마에서 특히 그런 멜로나 혹은 인연이나 관계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순간 막 이렇게 깔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잡아! 저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기 나왔죠. 예, 굉장히 참 그게 바로 그 선입견에 의한 매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면을 연기를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우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 때문에 더욱더 빛났고 그 장면 때문에 더더욱 강수연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었던 거다. 그 강수연이란 배우와 서로 주고받는 그 호흡들이 안 보이십니까? 그게 서로 잘 쌓아져놨기 때문에 김현주 배우가 그게 쇼를 한 게 아니라 제작 발표회에서 강수연 배우는 나한테 그냥 선배 이상이었고 뭐 작품 안에서는 엄마 이상이었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런 연기자들끼리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호흡들 때문인데 그 부분도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영화 정의가 얼마나 좋은 콘텐츠인지도 좀 느껴지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뭐 빈집털이를 했다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넷플릭스가 이거 마케팅 굉장히 잘한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럼요. 실제로 넷플릭스의 마케팅은요. 뭐 대놓고는 뭐 언론에서도 전혀 뭐 얘기도 하지 않고 막 맨날 까기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내놓으라는 그런 대기업들이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못 배우는 거예요. 다들 데이터만 보고. 그렇죠. 이게 딱 정의의 메시지랑 똑같아. 다 뇌를 놓고 데이터를 딱 분류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색깔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해 놓고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아. 실제 중심이 뭐냐면 이 컨텐츠를 어떤 시기에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를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 정의가 언제 런칭이 됐습니까? 설에 맞춰서 런칭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설에 맞춰서 런칭했겠어요? 설마? 동북아의 전체 문화를 갖다가 보면 설은 공통의 문화예요. 사실 중국만 해도 춘제라고 해가지고 같이 설을 네. 공통의 문화, 가족의 일본 문화. 일본 정도만 아니면 일본은 이상하게 근대화를 하면서 자기네들 문화를 말살시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춘제, 설의 전통이 지방에 가면 살아있어요. 네. 이들은 다 그날 가족을 생각하고 떠나간 사람을 생각합니다. 부모를 그리워하고 또 자식들을 걱정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설빔을 만들고 부모들을 위해서는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날의 정의만큼 맞는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1등을 해버리죠. 저는 빈집털이가 아니라 장사를 잘 해먹기 위해서 실제로는 정의를 대표상품으로 갖다 앉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SF물에 대해서 좀 다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SF물 사실은 시장상 포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니아들이 이제 대부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OTT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 넷플릭스의 작품들은 아예 그냥 뭐 정통 영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드라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드라마인데 좀 퀄리티가 높아. 또 영화인데 좀 대중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SF물의 저변을 확대했다 이렇게 봐야지 이걸 뭐 정통 SF를 좀 벗어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많은 뭐 SF물에 관심이 어떤 분들이 이 정의를 통해서 아 SF물도 이렇게 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뭐 이렇게 동의할 수 있고 재미있구나라는 맛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엉터리야 이거는 혁신적인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외연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왜 대중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새로운 화두들을 어떻게 믹싱을 해가지고 잘 던져주는가 이런 기법과 전략도 어쨌든 우리가 이 잘 배우고 네. 또 정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정리를 하지 않고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깔아뭉개고 이러면 과연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의 2022년 하반기에 유일하게 그 구독자가 증가한 그런 OTT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다 놓고 평가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입견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확 느끼게 됐는데요. 사실 평점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을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평점만 보고 영화를 오해하는 상황들.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점이나 언론 릴리즈된 기사에 따라서 콘텐츠를 결정하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스스로 보시고 판단하는 그런 시청, 이용 문화가 OTT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네. 야, 이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했어요. 소비자들이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저래 개돼지인가? 이게 아니라 그분들의 신금을 울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시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가지고 영화를 선택하는 사람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시간 자체들이 나름대로는 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해서 컨텐츠를 고른 데만 막 한 시간씩 쓰면서 그 영화들 갖다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동적 소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들보다 나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내 눈이 훨씬 높아라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져 있으면 이런 진실들을 모르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교섭에 대해서 이상하게 평가하는 것들도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잘 만든 영화거든요, 교섭도. 전 재밌게 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재밌게 본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임순례 감독은 진짜 이제 거장이 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섭은? 아니, 교섭을 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드라마를 갖다 만들어 놨다는 등, 뭐, 3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뭐 비주얼이 이게 뭐, 없다는 등. 또 비주얼이야? 또 액션이 이렇게 액션이야, 또? 그렇구나. 대부에서 총싸움하는 장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3시간 동안? 근데 대부가 후진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액션 비주얼이 떨어진다고 네. 분석을 하는군요, 주로. 그러니까 교섭 같은 영화는 상업 영화인데 액션과 비주얼이 있어야 되는데 밋밋하다. 그리고 현빈 갖고 욕하는데 난 현빈이 여태껏 했던 영화 중에 제일 연기 잘하더만. 현빈 편 들어준 사람 처음 봤어. 현빈은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한다고 그냥 무조건 욕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꼭 어떤 콘텐츠든 소비하시기 전에 비평하는 좀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김성수 TV 성수대로 파격수다를 꼭 보시고 보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특히나 정의는 너무 비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큽니다. 예. 두 분 착한 평론 감사합니다. 원하시면은 후속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 없으시죠? 하지만 내 보험이 제대로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드물 겁니다. 자,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이 혹해서 보험을 들어 놓으셨는데 나중에 막상 화를 당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 나이에 꼭 맞는 보장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부 알려드립니다. 자, 전문가 무료 상담 보험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성수대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해주고 있는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저희 방송할 때마다 늘 이렇게 향기롭게 해주는 김성수 커피입니다. 김성수 평론가님이 또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많이 하시거든요. 자, 김성수 평론가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김성수 커피.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죠.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향도 너무 좋지만요.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 고소한 맛까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달달한 맛과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옵니다. 자, 드립백 세트 만나보실 수 있는데 한 박스에 10봉이 들어있습니다. 드립백 세트 3박스에 39,000원이고요. 원두 세트는 36,000원입니다. 배송료 3,300원이 별도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문자 예약 주시면 되는데요. 010-8304-2124 010-8304-2124 문자 예약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이슈 이수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